좀 따주시겠습니까? 네, 오케이. 아, 이거. 아, 못해요. 진짜 못해요. 아, 또 못 갔네. 아, 냄새. 와, 잠깐 폈는데 그런 거예요? 이게 왜 터지는 거야? 아,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. 너무 궁금하다. 진짜? 도대체 뭐길래 그래요? 궁금해. 한 가지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. 이게 피난 음식이 아닙니다. 스웨덴 음식입니다. 아~ 하지만 지금 우리 스웨덴 특별히 없는 관계로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신청어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청어를 오랫동안 청어야 청어. 까나리보다 심한가요? 까나리도 어마어마한데. 위험한 음식은 지금까지 안 했고 이거예요. 저거 1등이래 1등. 냄새 나는 그 음식 순위 1등이래.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게 핀란드 게 아니라 스웨덴 거라는 거. 청무철인 스웨덴 음식이에요. 그런데 와 제가 진짜 못 먹어요. 아, 그 정도. 진짜 못 먹어요. 아이고 저거를 드신다고? 아 저걸 어떻게? 너무 크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아우 저거를 어떻게 먹어? 어우. 박스 버립니다. 꼬리. 6만의 박스로 버립니다. 씹어 보세요.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돼서 저 지금 카페트도 이렇게 까대는데 혹시 거기 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. 오 마이 갓. 아 너무 열심히 하다. 아, 또 어떤 일이야? 야, 내 딸물이야. 그 다음에 괜찮을 것 같으면. 아이, 미안해요. 너무 죄송하네요. 짜. 짜요. 맞습니다. 젓갈이 짭니다, 원래. 저 이제 핀란드 음식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덕구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 감사드립니다. 또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계세요. 안녕. 고맙습니다. 많이 드시네. 벌칙. 그 지금 드셨던 청어 절임 통조림이 원래 이렇게 절임이라고 하면 젓갈이 소금을 많이 넣어가지고 젓갈을 만들잖아요. 근데 저거는 소금이 없다 보니까 바닷물을 넣어가지고. 바닷물을 넣어가지고 열 처리도 안 하고 바닷물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부패를 한 거야. 나 저는 홍어 매니아인데 홍어보다 한 천 배는 세고요. 천 배? 와. 그냥 하수구 냄새. 똥 냄새가 나는 거죠. 그래. 똥 먹는 게 아니야? 술 먹고 다음날 머리가 아플 때 선배님 방에 얹어서 먹으면 숙취가 그래 내가 얘기했어 내가 어디서 봤다고 내가 이거 아 아까 말씀하셨어 아 내가 봤냐면 그죠 술은 확실히 깨세요 술 아 그래서 깨는가 보다.